왼쪽에 소매하고 앞몸판하고 이렇게 잘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뒤쪽에 붙어야 될 쪽을 이렇게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나무랑 소매의 옷은 아주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우를 잘 삽히고 앞몸판에 붙일 소매의 앞쪽을 잘 연결해 줍니다. 앞몸판에 소매를 시침핀으로 고정시키고요. 뒷몸판을 고정시킵니다. 뒷몸판도 시침핀으로 시침핀으로 몸판에 팔을 연결했어요. 이렇게 시침핀으로 고정시킨 이 부분을 이렇게 미싱으로 찌릅니다. 찌려볼게요. 몸판에 소매를 이어서 바느질을 했어요. 접어서 소매의 옆선. 옆선과 앞뒤 몸판의 옆선 시침핀으로 고정시키고 미싱을 해줍니다. 양쪽을 다 미싱을 해줍니다. 옆선도 미싱으로 박았고요. 시접 처리는 오버록으로 다 처리했어요. 여기 옷의 형태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목은 고무줄을 넣어서 주름을 줄 거거든요. 바이어스를 만들었어요. 안단을 대도 되는데 바이어스로 안단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겉감 쪽에서 겉쪽에다가 이 바이어스 3cm 바이어스거든요. 3cm 바이어스를 0.5cm 되는 부분에 시침핀을 꽂아서 고정시킵니다. 시접은 다 이 팔 쪽으로 꺾어주세요. 팔쪽으로 시접은 다 팔쪽으로 보내주고 요거는 바이어스를 너무 당기듯이 하면 안 돼요. 넉넉하게 편안하고 넉넉하게 바이어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너무 당기면 꺾어서 바느질을 할 때 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바느질 방법은 이런 바이어스를 될 때는 넉넉하게 당기지 마시고 시침핀으로 고정시키고 마무리를 잡아서 홈질로 바이어스를 이어줍니다. 시침핀으로 고정시키고 미싱으로 바느질 해줍니다. 이렇게 바이어스를 목에다가 미싱으로 박았습니다. 이거를 한번 이렇게 꺾어서 꺾어서
루틴으로 고정시켜주세요. 스팀핀으로 고정시키고 또 미싱으로 이렇게 박아줍니다. 미싱으로 박아서 이 안에 고무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단을 대주었어요. 이거는 다이어스로 안단되는 방법으로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안단을 이렇게 다이어스로 만들어서 목 부분에 안단 처리를 하고요. 여기 손바느질 한 곳 해서 바이어스를 이어줬던 부분, 이 뒷부분에다가 고무줄을 넣어서 고무줄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목둘레 목이 넓게 하고 싶으면 이걸 좀 더 넓게 하고요. 좁게 하고 싶으면 고무줄을 조금 당겨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를 미싱으로 박아서 고무줄을 묶어줍니다. 미싱으로 박아주세요. 고무줄을 넣어서 미싱으로 고무줄을 이어주었어요. 고무줄 길이는 아기 목에 맞게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쁘지요? 여기는 다시 군고르기로 마무리해줍니다. 너무 귀엽긴 한데요. 팔이 조금 길 것 같아요. 2cm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아기들 옷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수정할 일이 생기네요. 팔도 이제 고무줄을 넣어서 주름에 곱게 잡히게 이렇게 만들어. 고무줄은 20cm 짜리 두 개를 먼저 잘라놓고요. 팔에 고무줄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을 안감 쪽에서 0.5cm 시접을 두고 이렇게 박아줍니다. 박아서 마무리를 이렇게 같이 겹쳐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감싸서 다시 한번 감싸서 맨 끝쪽으로 이렇게 미싱을 해줍니다. 목은 안단을 대서 그 안쪽으로 고무줄을 집어넣어서 주름을 주었고요. 팔은 고무줄을 박아서 깔끔하게 주름을 주었어요. 밑단은 한 번 접고 두 번 접어서 그냥 그대로 박아주면 밑단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염색을 해보겠습니다. 광목 60수로 재단을 해서 아기 옷을 만들었어요.
만든 옷을 폭폭 삶았어요. 세제 넣지 않고 그냥 폭폭 삶아서 천을 부드럽게 해서 염색이 잘 되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해준 옷을 가지고 염색을 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여기 홀치기 기법을 이용해서 아기 옷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한 군데만 제가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묶어주고 싶은 대로. 이만 그냥 묶어줬어요. 묶어서 이 부분이 염료가 스미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서 염색을 해보겠습니다. 염료는 여기 전화번호가 있네요. 753-8322 755-2459 이게 이 상가가 원래는 회원 지하 상가에서 저희가 이제 아주 옛날부터 섬유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우선 이제 염료도 많이 사고 타피스트리나 이런 수직에 관계된 재료도 많이 사던 집인데요. 이 집이 동대문 시장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마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직접 염료 다이렉트. 사서 하면 아주 실용적으로 염색하고 꼭 천연 염색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내고 싶은 색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요. 염색도 참 재밌어요. 저는 요즘에 지난번에 만들었던 벽돌색에 가까운 오렌지 그 옷으로 똑같이 염색을 해보겠습니다. 재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한두 번만 해보시면 이제 그 양은 적당히 이제 찾아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핑크를 더 많이 주느냐, 옐로우를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색의 느낌이 달라지니까 그거는 자신의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물은 좀 미지근하게. 처음에는 너무 뜨거우면 염료가 잘 한쪽으로만 뭉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하게 해서 염료를 잘 풀어주면서 느낌을 보세요. 조금 더 해주세요. 여름에는 한 60도, 70도. 너무 뜨거우면 염색하기 힘드니까요. 너무 뜨겁지 않은 정도로 염색할 정도로. 이거는 잘 정리를 시켜놓은 아기 옷이에요. 이거를 물에 담가보겠습니다. 잘 드는 색인지. 흐려졌죠, 물이? 염료가 잘 소유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 속에 있을 때 색이 참 예쁘죠? 아가 옷을 염색하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염료가 완전히 스밀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홍빛 물이 맑아지고 흰색 광목옷이 이렇게 변했어요, 색이. 한 시간만 요 상태로 두었다가 세탁을 해보겠습니다. 맑은 물이 나왔지요. 염료가 다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늘에서 말려줍니다. 이만 염색이 안 됐어요. 홀치기 염색. 이제 다림질하면 됩니다.